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가족 이야기 아홉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또 무슨 내용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네, 아홉 번째 이야기는요.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문을 똑똑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생의 선물을 가져왔다. 그리고 수호천사를 너에게 붙여주마. 그리고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마. 이 선물을 받기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만든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을 주장합니다. 부활을 빼버린다면 기독교는 넘어지고 맙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기독교에서 부활이 차지하는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곁에 또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흔히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지 두번 죽나? 나는 죽는 건 겁나지 않아. 더 무서운 건 고통, 가난, 질병이야. 그런데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새파랗게 질린다고 하는 것을 형무소 사형 집행관들이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사형 언도를 받고 하루하루를 기다리다가 면회 왔어, 나와 하면 그 소리의 의미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죽음의 순간임을 안다고 합니다. 그 흉악무도한 짐승 같은 인간도 그때부터 오물을 쏟기 시작하고 완전히 얼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사형수와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과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할 존재임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도무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잠시 당황할 수는 있지만 진정 죽음 앞에서 얼마나 초연한지 모릅니다. 죽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저승사자에게 끌려갑니다. 성직자로서 임종 현장을 자주 경험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소도 짓고 어떤 사람들은 웃으면서 갑니다. 또그 몸이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모르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몸을 비틀고 이빨을 갈면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눈을 크게 뜨고 감지도 못해 억지로 감겨야 합니다. 바로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천사에게 받들려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부자는 그저 장사 지냈다고 했습니다. 천사에게 받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결국 혀가 타들어가는 음부로 갔습니다. 자기 대문간에서 거지 노릇하면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어렵게 살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천국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음부에서 외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같이 자비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해도 하나님은 그저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여지가 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 없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한 백성에게는 여지없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는 것으로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죽음 뒤의 심판에 대해 말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이기적으로 살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리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천벌받는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벌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죽음을 정복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습니까?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1년에 만 명, 하루에 30명씩 죽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그 외에 갑자기 뇌졸중, 고혈압, 심장마비, 천식,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하다고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후 대책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노후 대책에만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노후 몇 년 동안의 안락함에 대해서는 온통 신경을 쓰고 그 준비를 위해서는 오랫동안 땀을 흘리면서 노력합니다만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죄성입니다. 사탄은 야, 사는 일만 해도 복잡하고 걱정근심이 많은데 왜 죽음까지 가불해서 그렇게 난리냐며 우리의 관심을 자꾸만 죽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아직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인생에게 죽음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해부하십니다. 너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덮어놓지 않으십니다.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에서는 의사들이 얼마 후면 죽을 사람한테도 할 수만 있으면 병명을 감추려고 합니다. 물론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의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제쳐두고 가족과 의논합니다. 그러면
가족도 될 수 있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쉬쉬 합니다. 환자는 세상 떠날 때까지 눈치만 살피다가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있다고 하면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준비도 못하고 떠나야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양은 기독교 문화이기 때문에 의사가 죽을 준비를 하도록 환자에게 반드시 병명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은 지금 이와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은 이제 약이 없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을 준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충분히 합니다. 가족들과도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아쉬움 없이 다음 세상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그러다 소생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죽을 준비를 하다가 병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커다란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의사도 의학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크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소위 체포영장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잡아 가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만 하면 소위 체포영장을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니까 그때부터 흥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유포하는 사이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이었고 대단한 석학이었으며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였던 사울은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잡으러 말을 타고 달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말에서 곤두박질해서 떨어졌을 때 강한 빛을 받고는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또 그 가족을 박해하고 핍박했다면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가진 것 없고 배경도 없고 내놓을 것이 없다 해도 그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무서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이상의 사건.
그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을 가리켜서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또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역사상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일단 살아났지만 결국 다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은 변화된 몸이었습니다. 못자국도 만질 수 있었고 장자국도 만질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부활 후 예수님께서 생선을 구워서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어 놨는데도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인공위성을 타지 않고도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셨으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체입니다. 나중에 우리는 예수님 같은 이러한 변화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장애인이라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추위도 더위도 전혀 못 느끼고 시공을 초월하는 완벽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갈릴리에서, 데가볼리에서, 유대 나라에서, 또한 사마리아를 비롯한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또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몸으로 영생복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와 같은 몸을 입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한 번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 죽습니다. 한 번은 육신이 죽고 두 번째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감옥, 심판을 받는 멸망의 장소입니다. 그냥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두 번 죽습니다. 육신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영원토록 멸망당합니다. 물론 육신도 함께지요. 그것은 조금 시간상 생략하고요. 아무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 존재 전체가 끔찍한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해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번 더 태어나면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 두 번 태어나면 육신이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거듭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뿐 아니라 천사 비서를 두고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살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일 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아야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고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받으면 구원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이것은 내가 좋은 일을 했거나 희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선행, 내 공로, 내가 이룬 어떤 업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런 천국을 가기 위해서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그 영생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거저 선물로 사랑으로 주실 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아무도 자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이 천국입니다. 부활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부활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선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란한 영원의 세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녀는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최상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가슴 벅찬 삶을 살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엉터리로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영생이라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영생 복락 누리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내가 죽어도 다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믿으시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